안녕하세요. 덱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루비다육에 나왔습니다. 네, 루비다육에 엄청 이쁜 신상들이 아주 이쁜 색을 내고 이렇게 또 가을이라고요. 엄청 이쁜 색을 내고 있는데요. 엄청 이쁜 아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또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가지고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또 금방 오겠죠. 네. 태풍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걱정이 되죠. 예, 여러분들 단돌이 잘 하시고요. 오늘 또 이쁜 아가들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예, 착한 국민이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예, 여기 너무 이쁜 또 도테랑이 이렇게 손톱이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도테랑이 와 있네요. 네, 엄청 이쁘죠. 손톱이 예술이죠. 도테랑은 요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2,000원에 갑니다. 도테랑 2,000원짜리가 있고요. 또 여기는 오팔리나가 있습니다. 오팔리나. 예. 네, 오팔리나는 조금 모으면 모을수록 이 입장이 동글동글해지고요. 예. 네, 이 마사비율을 살짝 높여서 심어 주시면 이 입장이 모을수록 동글동글해져 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백분도 뽀사시하게 올리는 그런 아이죠. 예, 오팔리나는 누구나 하나쯤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합식해가지고 길러시면 참 이쁠 것 같습니다. 합식해서 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팔리나는요, 콜로라타랑 아메치스가 교배돼서 만들어진 아이라서요. 또 백분도 올리고 색깔도 아메치스 색깔처럼 너무 이쁘게 나오는 아이니까요.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또 올리비아가 몇 개 남았네요. 올리비아는 계속 입고가 되니까요. 올리비아는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비아 머리가 많은 올리비아 군생이 있으니까요. 3,000원입니다. 예, 제 입고가 되니까 주문하셔도 됩니다. 예, 로라가 있고요. 로라. 예, 로라가 이렇게 속 입장이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라도 엄청 또 기르는 즐거움을 주는 아이입니다. 엄청 이쁘고요. 예, 너무 이쁘죠. 속립장이 아주 너무너무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라는 3,000원이네요. 예, 여기 또 벤바디스가 있습니다. 벤바디스입니다. 네, 입장 뒷면이 이렇게 선을 살짝 그리고요. 예, 손톱은 또 날카롭게 세우는 벤바디스입니다. 또 묵을수록 솔방처럼 예, 동글동글해지고요. 예, 달달 묵히면 진짜 이쁘게 되는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는 살짝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입장 뒷면이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고요. 예,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쁘고요. 예, 동글동글해지는 아이입니다. 예, 벤바디스 3,000원이고요. 왁스가 또 다 판매가 되고 이렇게 몇 개 남았네요. 총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왁스입니다. 예, 왁스도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왁스 가격도 착하고요. 예,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나나후쿠 미니가 이렇게 있고요. 나나후쿠 미니는 다산의 여왕입니다. 예, 누구나 예, 이 아이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 아이 한 두 포트만 합식해서 기르시면 금방 아주 대품이 됩니다. 자구를 엄청 잘 달아줘서요. 예, 군생을 금방 만드는 아이고요. 여기 지금 자구들이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중입니다. 엄청 머리가 자구를 잘 다는 다산의 여왕입니다. 예, 나나후쿠 미니 또 묵으면 묵을수록 솔방울처럼 너무 이뻐지고요. 예, 가격 대비 좋은 아이고 예, 기르기도 무난한 아이고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나나후쿠 미니 3,000원입니다. 여기는 헤라고요. 헤라. 이 아이는 좀 묵은둥이 헤라네요. 예, 이렇게 입장이 묵을수록 짧아집니다. 예, 이 헤라는 항상 여름에도 빨간색을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헤라요. 헤라니까요. 요런 아이니까요. 막 말이 현나갑니다. 헤라. 예, 요런 아이 꼭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고요. 예, 항상 빨간색을 유지해주는 헤라입니다. 3,000원이고요. 바손여제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손여제입니다. 예, 연두연두해도요. 은근 아주 매력 있는 아이고요. 예, 바손기가 있습니다. 바손이 이렇게 입장이 두툼하고요. 예, 바손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여제랑 바손이
교배했나 봅니다. 예, 다손이 몸값이 좀 그한 아이고요. 한번 또 이런 아이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잎손이 도톰하고요. 이쁩니다. 다손 여제 3,000원입니다. 여기는 비안트입니다. 비안트 손톱이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이죠. 예, 묵을수록 이렇게 진한 손톱으로 바뀝니다. 까맣게 되는 아이입니다. 손톱이 진하다 못해 아주 진하다 못해 까만색으로 바뀌는 비안트입니다. 백분도 뽀사시하게 바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생긴 아이 비안트 2,000원이네요. 이런 아이 합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로우가 몇 개 남아 있네요. 로우가 3,000원짜리 로우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네, 로우도 색깔이 참 이쁘고요. 로우는 다 하나쯤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유적국 하나 남았네. 유적국 하나 남고, 네, 마룬 힐 또 하나 남았습니다. 네, 여기는 와이는 이름이 어디 갔나요? 이름이 수련 닮은기도 했는데 이름이 없네요. 수련인가요? 이름은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예, 너무 이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황홀한 연꽃 닮은기도 했고요. 예, 밑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백분일 뽀샤시 바르고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예, 수련도 닮았고 예, 황홀한 연꽃도 닮았습니다. 밑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예, 여기는 루소반 크로포트라는 아이입니다. 루소반 크로포트.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루소반 크로포트. 이렇게 생겼고요. 자구를 밑에, 목도리에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소반 크로포트는 3,000원입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가격도 엄청 착하죠. 크리스마스. 예, 약을 쳤나 봅니다. 이렇게 예, 얼룩이 있죠. 예, 약을 치면 이런 얼룩이 남았죠. 예, 약을 쳐서 얼룩이 남았고요. 크리스마스 사이즈, 큼직한 사이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예, 루다 있고요. 루다입니다. 쫀득쫀득 물이 아주 젤리로 물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예, 루다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루다 3,000원이고요. 마커스가 있습니다. 마커스가 떼글떼글한 마커스가 있습니다. 예, 마커스는 잘 우짜라는데요. 이 아이들은 따글따글하네요. 우짜람도 없고 수영도 단정하고 이쁘죠. 예, 마커스 물이 들면 아주 핑크색, 오렌지색으로 아주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예, 수아베 오렌스가 왔네요. 새로 신상으로 수아베 오렌스입니다. 예, 수아베 오렌스 이렇게 생겼고요. 백분을 뽀사시 바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백분을 뽀사시 바르고 예, 자구도 하나 달고 있네요. 이렇게 로제트는 동글동글하고요. 아주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수아베 오렌스. 예, 자구를 하나씩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 외두도 있고 예, 그렇게 예,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수아베 오렌스 가격 3,000원이고요. 너무너무 이쁜 또 피어리스가 또 신상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 아이는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쁜 보랏빛을 내고 있습니다. 핑크 보랏빛입니다. 엄청 이쁘죠. 예, 정말 이 피어리스는 진짜 환상입니다. 가격도 착한 아이가 이렇게 이쁘기까지 하니까요. 진짜 이 아이는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아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이 아이는 진짜 보는 분들마다 예,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색감을 내고 있습니다. 예, 너무 이쁘고요. 이런 아이 한 몇 포트 합식해서 기르시면 참 이쁠 것 같죠. 예, 피어리스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알피니스 글레이가 또 있고요. 알피니스 글레이입니다. 예, 손톱이 이렇게 이쁘고요. 백분도 뽀샤시 바르고 있고 예, 이렇게 핑크톤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알피니스 글레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핑클 루비고요. 핑클 루비입니다.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핑클 루비. 머리는 두두로 돼 있고요. 머리 두두짜리도 있고, 예, 요렇게 또 삼두, 사두로 돼 있는 아이도 있고요. 다 이렇게, 얼굴은 다 다릅니다. 얼굴 수는 다 다르고요. 머리수는 다 다릅니다.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색깔은 지금부터 쭉 내년 6월 달까지는 빨간색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 여름만 빼고는 아주 빨간색이 유지되는 예, 핑클 루비입니다. 2,000원이네요. 와, 가격 대비 너무 괜찮습니다. 핑클 루비 2,000원입니다. 이런 아이 몇 보트만 합식해놓으면 풍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니 캐세르가 왔습니다. 새로 신상으로 미니 캐세르입니다. 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미니 캐세르. 예, 로제트가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예, 이 아이도 다산의 여왕이라서요. 엄청 자구를 잘 달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두 개 있는 아이도 있고, 예, 따글따글 묵은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예, 미니 캐세르입니다. 프리티입니다. 이 아이는 프리티.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오두로 돼 있네요. 오두로. 강몸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 이 아이들은 강몸일 것 같습니다. 예.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예.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프리티입니다. 예. 이꼬지도 엄청 잘 되고요. 이런 아이 한번 또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룬데리가 또 신입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룬데리 꽃이 이쁜 아이라서요. 네, 다 좋아하시죠. 예, 지금부터 이 아이 한 두세 포트 데려다 기르시면 내년 봄에는 이쁜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죠. 예, 꽃이 오래가는 아이입니다. 예, 꽃이 한번 피면요 진짜 이쁜 꽃을 피고 아주 꽃도 엄청 오래갑니다. 예,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룬데리 3,000원입니다 클리머라는 아이가 있네요. 크리머. 크리머입니다. 클리머가 아니라 크리머. 이렇게 손톱이, 라인이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는 크리머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석연화 금도 한 개 있고요. 핑크 자라고사도 한 개 있네요. 여기는, 예. 판매가 다 되고, 이렇게 세 개가 남았네요. 헤르메스. 예, 지난번에 엄청 많더니 판매가 다 되고 이렇게 세 개가 남았습니다. 헤르메스 3,000원이고요. 이 아이도 리틀잼도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 리틀잼도 그렇게 많더니 지금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리틀잼은 또 늘어지는 그런 또 매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합식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 아이 어느 분은 막 10보트씩 갔다가 엄청 또 멋지게 합식하고 그러시나 보더라고요. 예, 2,000원입니다. 예, 리틀잼은 2,000원입니다. 레드 글로우가 있고요. 레드 글로우입니다. 이렇게 손톱 라인이 엄청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예, 레드 글로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고요. 레드 글로우입니다. 여기는 홍미인이 이렇게 발그스레하게 너무 이쁘죠. 홍미인 예. 아기 볼살처럼 너무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쁜 핑크색으로 예. 라인을 손톱 라인을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핑크핑크하게 올리고 있는데요. 예. 묵을수록 둥글둥글해지면 더 이뻐지겠죠. 홍미인은 2,000원입니다 예, 멀로고요. 멀로입니다. 멀로가 또 이렇게 머리수가 예, 군생으로 돼 있는 멀로가 이꼬지로 키웠나 봅니다. 여기 이꼬지 어미몸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이꼬지 어미몸이 아직도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꼬지로 키운 멀로입니다. 멀로 가격은 3,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릴리시나고요. 릴리시나 예, 색깔 너무 이쁘죠. 예, 색깔이 엄청 이쁜 릴리시나입니다. 가격 2,000원이고요. 이런 아이도 합식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릴리시나 2,000원이고요. 블루 서프라이즈가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속 입장이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엄청 이쁜 아이죠. 블루 서프라이즈는 예, 노제트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너무 이쁘죠.
가격은 3,000원입니다. 매비나가 있고요. 매비나 군생입니다. 머릿수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구를 엄청 잘 달아줘 가지고요. 예, 군생을 엄청 잘 만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머릿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요.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매비나는 3,000원입니다. 예, 스칼렛이 있고요. 스칼렛은 금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스칼렛 금입니다. 예, 모주가 금모주에서 나온 아이들이라서요. 이렇게 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스칼렛 금입니다. 이렇게. 네, 스칼렛 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파스텔 철화가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입니다. 예, 이렇게 머릿수가 풀려서요. 철화가 풀려가지고 얼굴 수가 엄청 많죠. 예, 이렇게 철화들은 또 그런 또 즐거움을 주는 아이입니다. 예, 또 기르다 보면 이렇게 철화가 풀려가지고 얼굴 수가 엄청 많아지는 군생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아이입니다. 예, 철화가 아직 이렇게 엮여 있는 아이도 있고요. 예, 철화는 크리스타 철화는 3,000원입니다. 여기 또 펜지가 있는데요. 펜지는 예, 지금은 이렇게 연두연두하죠. 예, 묵으면 또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묵은둥이. 이 아이는 약간 묵은둥이 펜지고요. 여기 이 아이들은 약간 덜 묵은 아이들이고 그렇습니다. 예, 묵으면 이렇게 균일하게 아주 엄청 이쁘죠. 백분 뽀사시하게 올리고 예, 펜지가 이렇게 생깁니다. 나중에는 예, 가격은 2,000원입니다. 예, 염자가 있고요. 꽃피는 염자가 아니고 이거는 입장 자체가 꽃처럼 이쁜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입니다. 예, 이 아이도 2,000원입니다. 예, 블루 엘프 코끝이 이렇게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 가을이라고 이렇게 코끝이 빨개지고 있는 블루 엘프가 2,000원입니다. 예, 가격 너무 착하죠. 여기 네티지아도 2,000원이네요. 예, 가격이 엄청 착한 네티지아입니다. 4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골든 글로우입니다. 골든 글로우가 놀라울하게 형광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 아이가 형광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아이가 지금 빨간 포트에서 아주 엄청 묵었나 봅니다. 예,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골든 글로우 가격은 3,000원입니다. 라일락이 새로 또 들어왔네요. 라일락. 예, 라일락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예, 또 여름에도 이렇게 이쁜 색을 계속 유지해주는 라일락입니다. 예, 합식해서 기르시는 분들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한번 또 이런 아이 합식해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엄청 착합니다. 2,000원씩입니다. 여기는 둥근잎 빛이 후리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약간 묵었습니다. 이 아이도 동글동글하고요. 로제트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빛이 후리대 3,000원입니다. 여기는 당인이고요. 예, 당인입니다. 당인이 이렇게 빨간 라인부터 아주 빨갛게 라인을 그려주고요. 아주 나중에는 더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예, 아직 덜 빨갰죠. 약간 연두하죠. 예, 금방 빨간 라인을 그리고요. 예, 지난주부터 빨개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엄청 많이 빨개졌습니다. 예, 가을이 여기는 왔어요. 예, 여기는 펜댄스고요. 예, 펜댄스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너무 이쁘고요. 예, 묵을수록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고 선을 또 빨간 선을 그리고요. 백분을 또 뽀샤시 바르는 매력 있는 아이고요. 늘어지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예, 펜댄스 2,000원입니다. 세데베리아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데베리아입니다. 예, 세데베리아 이 아이도 엄청 또 자구를 다산의 여왕입니다. 자구를 엄청 잘 달아주고요. 예, 자구를 이렇게 잘 올려주는 아이입니다. 세데베리아. 예, 이 아이도 가격은 3,000원이고요. 예,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사홍은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 빨개졌죠. 예,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이렇게 빨개지고 있습니다. 예, 고사홍이 이렇게 빨개지는 아이입니다. 예, 3,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홍페페가 왔습니다. 홍페페입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홍페페는 항상 이렇게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요 사이즈가요, 엄청 큽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자구가 많이 옆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자구들이 엄청 많이 올려주고 있는 머리수가 많은 아이입니다. 홍페페. 예, 가격은 7,000원이고요. 엄청 이쁘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습니다. 입장을. 예, 이 아이가 또 꽃이 피면 꽃 향기가, 누룽지 향기가 나는 아주 고소한 향기가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홍페페 7,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또 퍼플 샴페인입니다. 예, 퍼플 샴페인은 예, 빨갛게 물이드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묵으면 묵을수록 또 속립장에서 선을 또 선명하게 하얀 선을 그리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파랑새 군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랑새 군생입니다. 머리수가 엄청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두 정도? 예, 그렇게 있는 파랑새 군생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파랑새 군생이 25,000원입니다. 예, 손톱끝에 핑크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파랑새 외두짜리 요 아이는 5,000원짜리입니다. 예, 지난번에 엄청 많더니요. 텅 비었습니다. 5,000원입니다. 이 아이 5,000원 3개 남았습니다. 네, 여기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예, 여기 지금 8cm 화분이고요. 예, 8cm 화분에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죠. 사이즈가 이렇게 재볼게요. 8cm인데 옆으로 나가서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예, 오늘 이 아이들 9,000원이고요. 9,000원입니다. 예, 빛감이 너무 이쁘게 핑크톤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마디바입니다. 9,000원이고요. 꽃피는 염자가 또 신입으로 들어왔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꽃피는 염자는 여름, 겨울 동안에 예, 온실에 놓으면 꽃을 안 핍니다. 예, 춥게 잘 견뎌낼 수 있을 정도만 얼지 않을 정도만 예, 춥게 예, 겨울을 보내면 봄이 되면 꽃이 이쁘게 핍니다. 예, 이렇게 생긴 라인도 또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꽃 염자입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창아이들하고요. 또 이렇게 이쁜 금아이들하고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